2019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 2월이군요.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코어 이그제미네이션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게 뭔지를 일단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네. 코어 이그제미네이션, 코어는 Chartered, Open and Robotics Educator의 약자입니다. CORE, 그죠? CORE, 이게 코어예요. 오픈에시와 로보틱스 교육자 시험입니다. 레벨 1, 2, 3로 나눠져 있고 2019년 6월에 첫 시험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월입니다. 이 시험을 쳐서 레벨 1과 2와 3 난이도가 달라요. 레벨 1이 좀 쉽고 2는 조금 어렵고 3는 많이 어렵고 이렇게 있어요. 이 시험을 쳐서 그러면은 어떤 데 쓰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픈랩에 쓰는 겁니다. 오픈랩이 뭐냐면은 오픈랩 역시도 이것도 약자입니다. 오픈랩이에요. 근데 오픈 OPEN 그죠? 이건 오픈에시 플랫폼 에듀케이션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OPEN이죠, 그죠? 오픈에시 플랫폼의 교육 네트워크. 랩은 레버러토리. 실습실이죠. 오픈랩 실습실입니다. 이 실습실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엘리먼터리 스쿨, 그리고 미들, 세컨드리. 세컨드리라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에서는 중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중급은 미들 스쿨, 그죠? 그리고 하이 스쿨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여기 소위 말하는 이제 칼리지. 와 대학원 그레이지어 스쿨 두 개를 포함한 것이 어드밴스드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오픈랩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픈랩을 설치하는 것은 일종의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수업과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 내용이냐니까 로보틱스 수업이에요. 로보틱스와 블록체인. 두 개로 얘기하면은 블록체인 and 로보틱스는 로보틱스인데 그냥 로보틱스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틱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들은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링크들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치원 과정의 과목들이 있고 그렇죠? 이게 로보틱스 수업 시간에 방과후 수업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초등, 이제 초등은 초급입니다. 그래서 초급으로 하나 적절하겠군요. 초급 2, 초급 3, 초급 4 이렇게 초급 과정이 4년 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하고는 좀 달라요. 기존의 초등학교는 6년제잖아요. 이제 방과후 수업 과정은 1, 2, 3, 4 초등 과정은 4년 차로 해서 1년 차에 이거 구글 스크래치를 공부하고 2년 차에 리눅스 기초를 배우고 3년 차에 과학 뭐 리눅스 로보틱스 아두이노 보드를 배우고 4년 차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앱 인벤트라는 것도 만들어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로보틱스 수업입니다. 로보틱스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와 논리, 논리학과 영어 수학이 통합된 영수학 과목 이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문화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윤리. 그래서 방과후 수업은 방과후 수업인데 기존의 방과후 수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급 과정이고 중급 과정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급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유 감기가 지금 뭐 몇 달째 안 떨어지네. 그 중급 과정에서는 또 수학이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영수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수학 합친 영수 통합이고 그런 다음에는 그냥 영어 과목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냥 수학 과목만 있어요. 근데 수학 과목인데 이게 교재가 다 영문 교재이기 때문에 결국 영어와 수학이 통합돼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에서 배워야 될 그런 과목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 한국의 중고등학교가 합해서 6년인데 요 로보틱스 실습
과정은 4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기준 학교 체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학 과정입니다. 고급이죠, 그죠? 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되는 과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오픈랩 실습실에서 공부할 과목들입니다. 즉 방과 수업은 방과 수업인데 조금 기존의 방과 수업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블록체인과 AI 로보틱스 그리고 굳이 추가한다 그러면 영어와 수학 그리고 자연과학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오픈랩이에요. 이 오픈랩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그 자격증을 레벨 1, 2, 3로 나눴습니다. 레벨 1은 초급 기존의 초등학교 로보틱스 실습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지도자들이고 중급은 기존의 중고등학교 그죠? 중고등학교에서 실습실 지도자고 이거는 이제 대학입니다. 그죠? 대학의 오픈랩. 지금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 합쳐서 엄청 뭐 만매천 개가 있죠. 거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다 요걸 오픈랩을 다 설치를 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거기서 요 과목들을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공부 방식과 좀 다른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는 MOC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MOC를 그러면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 그러니까 인터넷상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주로 Lecture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 지금 흑판에서 뭐 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죠, 그죠? 그것이 그 수업 내용이 요겁니다. 이것들이 보면 다 유튜브 링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비미오나 뭐 뭘 통해서든 간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버클리 수업이나 뭐 옥스퍼드나 MIT나 뭐 이런데 수업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수업들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흑판 대신에 MOC 기존의 흑판 대신에 MOC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게 기존의 수업하고 다르고 그런데 요거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는 지도자 바로 요 이부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도자가 질의 답변 그죠? 을 담당.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가 되는. 그 기존의 학교에서 흑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던 내용은 이걸로 대신하고, 그죠? 선생님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것만 할 분들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또 좀 다릅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학교에 가서 지도하는 학교의 오픈랩 로보틱스 실습실이죠. 실습실에서 직접 면대면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이거 뭐 단톡방 단체 채팅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으로 지도 그러니까 화상통신이죠. 그렇죠? 화상통신으로 지도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저희가 이제 각급 학교에다가 초등학교에는 레벨 1의 오픈랩, 중고등학교에는 레벨 2의 오픈랩, 그리고 대학에는 3 오픈랩을 설치해서 각각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중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 다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학습자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학습자들은 한국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없이 셀비 모니터 by 코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리아는 뭐냐니까 차틀드 똑같습니다. 차틀드 오픈에시 앤 로보틱스 에듀케이터즈 A가 하나 붙어 있죠. 그건 어소시에이션입니다. 협회. 그러니까 코어에다가 A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 모든 학생들을 다
통제하고 통솔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이트, 이 사이트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대학, 대학원에서 다 모든 과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학생들은 여기 있는 수업들 들어가서 등록해서 그냥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edX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시스템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해외에 많이 있는 시스템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데스티, 코세라, 유데미 이런 것들이 다 MOOC 방식이죠. 그렇죠? 이런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플랫폼은 요거는 이제 MIT 걸 쓰고 있습니다. MIT의 edX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그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험을 붙게 되면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서 오픈랩에서 지도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두 가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이걸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방식입니다. 첫째는 비영리, 난프라핏이고 그리고 레버뉴와 코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익스펜스가 아니라 코스트를 매칭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상당히 좀 특이한 방식입니다. 비영리 방식으로 하니까 기존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나요? 사회적 기업을 제주도에 설립을 왜 제주도에다 설립하느냐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들도 제주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들을 제주도 소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시범 오픈랩을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는 2019년부터입니다. 이건 상반기부터. 그리고 지금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이 학생들과 스튜던트들과 이 지도자들을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시키는 방식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만든 방식입니다. 이 레버뉴와 코스트를 매칭시킨다고 하는 것은 강사진들의 일단 방과 후 강사진들이죠. 방과 후 강사진의 연봉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이게 먼저 하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결정을 하는데 지금 잠전쟁입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오픈랩 1이죠. 그죠? 오픈랩 뭐 클래스 A라고 할까요? 클래스 A, B, C. A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인데 초등학교는 레벨 1 분들이 합격한 분들을 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B는 레벨 2 합격한 분들을 배정을 하고 C는 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B, C 레벨 1, 2, 3를 각각 이렇게 레벨 1 경우에는 연봉입니다. 국내 6천 정도로 잠정적으로 하는 게 예시입니다. 그리고 레벨 2는 예를 들어 8천 그리고 3는 1억이 되겠죠. 그리고 대학원도 있어요. 사실은 대학원 있는데 요거는 지금 명칭을 애매합니다. 그냥 코아라고 할게요. 코아. 코아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대학원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박사고 과정에 준하는 건데 그분들은 기존의 어떤 이 분야 전문가들의 연봉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지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정말 전문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 한 3억 정도는 연봉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춘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걸 이제 매칭하는 메커니즘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레벨 1에 합격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합격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명이 있다. 그죠? 100명이 있고 100명이 합격 레벨 1.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인구가 대략 250만 명 정도 됩니다. 250만 명 중에서 그 중에서 뭐 2만 5천 명, 100분의 1, 그죠? 100분의 1인 2.5만 명, 2만 5천 명이 공부를 하게 된다, 그죠? 요 방과후 수업을 우리가 만든 오픈랩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학생들은 여기 있는 수업들은 다 무료로 듣게 됩니다. 지금은 다 유튜브 상에 그냥 공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요걸 오픈랩 수강자에 한해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꿀까 어쩔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100명의 지도자가 있고 100명 지도자가 레벨 1 지도자죠. 100명 그리고 초등학생 그리고 오픈랩 클래스 A의 클래스 A의 학생이 2.5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100명이 연봉 6천만 원씩 받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6억, 60억이 필요하겠죠, 연봉. 그죠? 60억입니다. 60억을 2.5만 명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만 명을 할게요. 10만 명. 250만 명, 초등학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25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이 수업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억을 10만 명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60억을 10만 명으로 나눠주면 6억을 만 원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고 따라서 학생 1인당 6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1인당 6만 원이 되고 그럼 한 달에 월 5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학생 1인당 5천 원씩을 내면은 지도자 100명에게 연봉 6천만 원을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벨 2도 마찬가지고 레벨 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강사진의 연봉으로 인해서 필요한 코스트 혹은 익스펜스를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학생들의 월 부담해야 될 수강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학생이 만약에 만 명밖에 안 모였다. 어쩌다 보니까 250만 명 중에서 딸랑 만 명만 수업을 오픈랩 방과후 수업을 받겠다고 한다. 25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럴 경우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이렇게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매칭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수업이고 기존의 방과후 수업들과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일단 과목들은 다 이렇게 흑판 수업이 아니라 MOC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강사진 지도자들은 질의 답변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커리큘럼 여기 있는 과목들을 지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학습자 지도자들은 일단 여기 있는 과목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완전히 다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숫자와 논리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해 답변을 할 수가 있고 코딩, 그죠? 앱 인벤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아두이노 로보틱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어쨌거나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역량을 테스트하는 것이 레벨 1과 2와 3입니다. 레벨 1 시험은 에식스, 다음에 리눅스 쉘, 노드 JS, 그죠? 노드 JS 속에 로데시와 RxJS, 사이클 JS, HTML5와 로보틱스 수업, 그죠? 그리고 영수학, 영수학은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영수학도 있죠. 이거 들어보시면 이미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지금 다 팀 주피터에서 지금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시면은 비디오 매니저 들어와서 재생 목록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겠군요. 여기 보면 과목들이 지금 현재 한 100개 남짓 이렇게 쭉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좀 녹화가 많이 되어 있고 어떤 건 아직까지 조금 모자라는데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모든 과목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과목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과목들이고 이 과목들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죠? 학생들은 들어와서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강의 컨텐츠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면 그럼 강의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2018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60% 정도 작성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작성해 나갈 거예요. 작성해 나가서 아마 2020년 정도 되면은 거의 모든 과목, 거의 모든 과목이라면 국어, 영어, 뭐 수학, 물리, 화학,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뭐 등등등등등등 거의 모든 과목의 컨텐츠가 다 올라가야 돼. 물론 코딩도 다 들어가죠. 코딩도 뭐 파이썬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고, 루아도 들어가고,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다 쭉쭉쭉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머신러닝도 들어가야 되겠죠. 머신러닝, 로보틱스, 그리고 제과, 제빵 이런 것들도 저희가 컨텐츠를 좀 다 구성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용, 모든 사람들이 다 로보틱스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목공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2020년 말에는 기존의 학교 초중고등학교 시스템과 병행해서 이 시스템이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이 또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셀프 페이스드 러닝입니다. 셀프 페이스드 러닝. 그래서 학제가 기존의 학제하고 좀 달라요. 기존의 학제들은 6443이지만 보면 초급과정도 4년으로 되어 있고 4단계로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6년이지만 여기서는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학제와 다른 겁니다. 셀프 페이스드 러닝으로 해서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개개인이 각자가 자기의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럼 나는 반이 없고 친구가 없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서 다 쳐나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코리아의 역할입니다. 코리아에서는 개개인이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속도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의 반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그게 우리 코리아의 역할입니다. 그게 코리아. 말은 간단하게 합니다만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룹핑이죠. 그룹핑. 에티튜드, 캐피시티, 내셔널리티, 국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비슷한 반으로서 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기존의 학교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보라매 초등학교 4학년 일반 심청 이런 건 학생이 있다. 그죠? 이거는 이런 하나의 어떤 이 심청이라는 학생의 정체성이 되는데 동시에 이 학생은 오픈랩 클래스 A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동시에 공부를 해나가는데 뭐 미국에 있는 지미 일본에 있는 일본 이름이 누가 있나요? 스웨코 그리고 차이나의 또 왕징 뭐 이런 친구 등등과 한반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의 학교 체제 내에서 보람의 초등학교 4학년의 일반 신청 두 번째는 오픈랩 클래스 A에 속하는 실습실에서 이러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수혜코나 지미나 왕징은 심청과 비슷한 학습 취향과 학습 능력과 비슷한 진로를 밟아나가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의 학습자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잘 맞을 학생들로 100명을 뽑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코리아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 이렇게 해서 레벨 1, 2, 3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레벨 1은
리눅스 쉘과 노드 JS, HTML5, 로보틱스, 그리고 레벨 2는 리눅스 커널을 시험을 쳐요. 그리고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루아와 파이썬, 노드 JS 세 가지 언어로 할 겁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2. 로보틱스 2는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로보틱스입니다. 요 로보틱스는 초급 과정에서는 좀 쉬운 로보틱스예요. 그러면은 초급 과정에서는 뭐 아두이노, 아주 초급적인, 초보적인, 기초적인, 그죠? 간단한, 심플. 그리고 구글 블록스, 요런 로보틱스가 되고, 중급 과정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게차, 포크레인, 드론,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잠수정, 뭐 선박, 편의점, 초고속 열차 이런 것들도 다 난이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학에서는 아주 어려운 로보틱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그게 요게 대학원에서 공부할 실습할 주제들이에요. 은행도 만들고 뭐 자율교통 체계, 시청, 도청, 특허청, 병원, 의원,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대학원, 대학과 대학원에서 할 실습할 주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대학원, 머신러닝 포 인프라입니다. 그죠? 여기 대학원 수, 대학과 대학원입니다. 자, 이걸 해서 뭐 어쨌거나 서론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2019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 나가려고 지금 아주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관련되는 강의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주피터가 다 올려두고 있으니까 아마 늦어도 9월달 정도에 시범, 2018년 9월경에 시범 시험 레벨 1, 2, 3 레벨 1, 2, 3 이걸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요 시험에 합격을 한 분들, 실제 시험은 2019년 2월경에 아마 할 겁니다. 2019년 2월경 실제 레벨 1, 2, 3 시험 이그잼, 이게 코어 이그잼이에요. 그죠? 코어 이그잼 퍼 오픈랩스 해야 되겠네요. 그죠? 퍼 인 스쿨 코리아. 그죠? 한국에 있는 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비용 매칭 원칙에 따라서 강사진들인데 방과 후 수업 교사진들이잖아요. 저희들이 레벨, 일단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는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진들보다 연봉이 조금 높게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1인당 부담 뭐 한 달에 5,000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그거는 이제 학생들 수를 보고 결정해야 될 거고, 만약에 지도자 수가 레벨 1, 2, 3에 합격한 사람들의 수가, 지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명이고 학생들 수는 10만 명이 되었다. 어떻게 잘 모집을 했어? 그죠? 그렇게 가능,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100명이 10만 명을 어떻게 학교마다 다니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100명이 학생들 각각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톡방 비슷하게, 단톡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형태의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강사진은 특정 장소, 뭐 제주도면 제주도에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전국에 산재 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 지도자 수가 일정한 수가 되었을 때, 그럴 때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면대면 수업과 이런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통한 원격 지도, 그죠? 원격 지도 체계,
원격 교수 체계, 지도 또는 교수 시스템.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프로젝터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더랬어요.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 지금 굉장히 지금 어쨌거나 절반 이상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후원과 참여 득되게 그죠? 여기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완성이 되면 그럼 어떤 점이 좋냐? 그죠? 어떤 점이 좋냐라고 했을 때 그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첫째, 기존의 학교, 기존의 학교는 미래 직업에 약간 2% 부족하다는 2% 부족. 지금 학교 교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은행원이나 뭐 공무원, 뭐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걸 위해서 공부를 지금 기존 학교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 시스템이 제가 만들든 누가 만들든 어쨌거나 2-3년 내에는 다 나와요. 2-3년 내로는 제 생각에는 제가 할 것 같은데 제가 못 만든다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회계사, 인공지능 회계사 AI CPA를 만든단 말이죠. 혹은 AI CTA, 세무사 누가 만들어도 만듭니다. 그것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기존 학교 교육은 지금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맞게끔 교육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데 맞는 인력 AI CPA를 만들거나 AI CTA를 만들거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인력들을 우리 오픈랩에서 배출을 보강을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 오픈랩은 한번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냐니까 컨텐츠죠. Educational Content 어? Future Jobs라고 해야 돼요. 미래의 직업들. 미래의 혹은 need, 수요에 적합한 그러한 인력을 위한 교육.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것이 첫째는 로보틱스. 로보틱스. 아두이노 보드나 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블록체인 요 세 가지를 주된 공부로서 제공하게 될 거예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영수와 영어와 수학을 합친 겁니다. 그럼 뭐 Node.js 이런 걸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파이썬, 리눅스, 그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요게 되는 거죠. 이걸 그치지 않고 이게 될 수는 없어요. 요것들 정리해 놓은 것이 여기 있는 이 과목들입니다. 전부 다. 그죠? 쭉 정리 한 100개 이상의 과목들로 정리를 하고 있고 강의를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오픈랩입니다. 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2020년까지 이것이 다 구성된다 그러면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온 데는 여러분들의 성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원금 덕분에 이런 것들 다 돈이잖아요. 이런 거 다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이는 뭐 일이 안 되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남을 만큼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